서울의 한 유명 재수종합학원. 지난해 서울 지역 세 곳에서 독학 재수생반 운영을 시작한 이후 올해는 전국 14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인터넷 강의 등 입시 환경이 바뀌면서 혼자 공부하는 독학 재수생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올해는 좀 많이 학생을 했죠. 지방관리에서. 남래도 독학 재수생 병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좀 확대를 한 거죠. 특히 부족한 과목을 위주로 보완이 필요한 상위권 성적의 학생뿐 아니라 전반적인 성적 향상이 필요한 중하위권 학생들까지도 막연한 기대감에 독학 재수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좀 막연하긴 한데 남들 다 하니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하위권 성적의 학생들이 독학 재수를 할 경우 오히려 성적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은 데다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하위권 학생들은 균형 잡힌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성적표를 분석해 자신의 영역별 수준에 맞는 학습 방법을 찾고 재수학원을 선택할 경우 수시로 질문이 가능하고 생활이나 성적 상담을 지속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소규모 학원이 도움이 됩니다. 하위권 성적의 학생들은 EBS 인터넷 강의를 활용해 기본 개념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BS 인강 등을 통해가지고 개념 강의를 먼저 숙지한 후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 즉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한 후에 독학 재수를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재수에 성공하려면 유명 학원에 의존하거나 재수 성공 후기를 무작정 따라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실패 이유를 분석해 학습 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EBS 뉴스 이동현입니다. 태양전지.